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내 공항들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때문인데요. 심지어 국제선 승객들의 입국과 세관 심사도 허술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셧다운 직격탄을 맞고 있는 LA 국제공항 터미널을 취재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26일째를 맞은 오늘 오전 LA 국제공항 터미널. 출국장으로 한꺼번에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정상적이라면 입국 심사와 세관 검사 때문에 조금씩 줄을 지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공항 입국 검색 소홀로 항공기 도착과 함께 입국객들이 계속해서 한꺼번에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예상했던 한국 승객들도 비행기 트랩에서 나온 지 10분 만에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전혀 검색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너무 빨리 나와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나올 땐 준비 좀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질문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한 10분 걸렸나? 진짜 빨리 나왔어요. 그냥 줄 서면서 나온 것 같아요. 현재 셧다운 여파로 LA 국제공항 내 검문 검색 인력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검색대도 상당수가 폐쇄됐고 나머지 검색대로 입국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밀리는 입국 심사에 TSA 직원들은 질문도 없이 통과시키기에 바빴습니다. 당초 셧다운 여파로 입국과 세관 검사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폐쇄와 함께 약 5만 천여 명의 교통안전국 TSA 직원들이 지난 11일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7.6%가 출근하지 않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결근자가 늘어났습니다. 보안 검색 요원 부족으로 공항 검색대 일부가 폐쇄되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널널해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요즘 미국에 테러도 있고 그런 불안, 총기 난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한 절반 이상 폐쇄됐는데 그래도 빨리 다 통과됐습니다. 그 있던 열려있는 곳에서는 빨리빨리 그냥 통과를 시키던가요? 예. 공항 보안 검색대 업무 차질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총기를 소지한 승객이 애틀란타 공항을 거쳐 일본 도쿄로 이동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